특히 지금 이 시기 제철을 맞아 맛과 영양도 풍부하다는 유채. 벌써 5년째 유채를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는 장복수 씨.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유채 나물이 있더라고요. 사다가 해먹었더니 쫄깃하고 맛도 좋고 간에도 좋다 그래서 음식으로 잘 해먹으니까 진짜 피로감도 덜하고 좋은 것 같아서 자주 해먹고 있습니다. 아르기닌과 엽산 성분이 풍부해 유령 혈관을 막고 간 기능 회복을 돕는 유채. 장복수 씨만의 활용법은 무엇일까? 저는 유채를 데쳐서 된장을 활용해서 무쳐가지고 먹으면 영양가도 좋고 몸에도 좋고 해서 그렇게 많이 해먹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장 즐긴다는 활용법은 바로 유채 된장 무침. 먼저 유채를 끓는 물에 2분 정도 데친 다음 찬물에 헹궈 물기를 쭉 짜준다. 데친 유채 한 줌 정도의 양에 된장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을 더해 조물조물 무쳐주기만 하면 영양 만점, 유채 된장 무침 완성! 유채 속의 아르기닌 성분은 글리신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한 된장과 함께 섭취 시에 영양 흡수율이 배가 되는데요. 또한 된장에는 유채에 부족한 단백질이 풍부한 장점이 있어서 유채와 된장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유령 혈관을 막고 간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궁합입니다. 또한 아르기닌과 된장에 풍부한 이소플라본 성분을 함께 섭취하면 혈액의 지방 감소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연구 논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